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가인가?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공룡 키우기 7일차 드디어 오늘 시작했습니다. 6일차 때는 여러분들의 미션을 받아본다고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미션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이 상자에서 확인해 볼 거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이 하실 저희 누루루님, 반가 반가. 네, 안녕하세요 담비언님. 인가인가, 오늘도 함께 해봐요 인가인가. 자, 오늘 그러면 어떤 미션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지. 자, 첫 번째 미션 파키켈로사우러스 대머리 공룡이죠. 대머리 공룡 키우기. 그리고 2번은 요루루 잉여맨 담미오 각자 원시인 집을 짓기. 자, 여러분들 저희에게 미션을 주고 싶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이 책에 여러분들 미션이 적힙니다. 그럼 제가 파키켈로사우러스 집을 지을게요. 인가인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농사도 해주고 공룡들한테 먹이도 주세요. 오케이? 인가인가. 가자. 오케이. 오케이. 또 오늘 울타리를 지어야겠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꿀잼이냐고. 이거 놓칠 수 없지. 너무 좋아요. 자, 올 여름 최강 컨텐츠. 자동 농사, 밀 농사기를 터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우와! 시원해요! 와, 이렇게 시원해 되는 건가? 아, 이 자동 밀 농사기를 보면요 제 인생이 생각나요. 네, 맞아요. 떠내려가는 님의 머리카락. 네. 아, 그것도 그렇고 담미호님의 나이 같아요. 정말 훅 지나가는 것처럼. 뭐라고요? 우리 미역장 괴롭히지 마. 아, 공주님, 저 하찮은 인간이 저를 자꾸 괴롭혀요. 아니, 공주님이 맞다. 도대체 누구죠? 저기 있지 않느냐, 핑크머리. 핑크머리님이 공주님이세요? 아래. 그냥 원시인 족장님 같은데 얼굴은. 뭐라고요? 아니, 우리 공주님한테. 아니, 원시인 배경이잖아요. 어디 공주님 있어요. 나 안 해. 우리 공주님, 왕자님한테서 청혼까지 받은 사람인데. 왕자님이 누군데요? 그 왕자님이요. 아, 그 왕자님? 그 왕자님. 아, 그분 멋지시지? 다 없애버릴 거야. 얀데레세요? 갑자기 얀데레가? 담미호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 먹이 주고 있었는데요? 먹이요? 저도 먹이 주고 있어요. 저 풀 뜯어가지고 풀도 먹이고 지금. 아, 여러분들 큰일 났어. 헐! 말도 안 돼! 무슨 일! 잠깐, 그 철장으로 와보자. 철장으로 와봐요! 여기 미국이에요. 오. 아니, 무슨 일이야? 아니, 빨리 와! 아니, 무슨 일이야? 요루루 공주님 빨리 오세요! 여러분, 빨리 와. 큰일 났어요. 철장 안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아니, 왜 흉측한 뭔가가 있어요? 뀨뀨까까 주인님들 저도 먹이 주세요. 뀨뀨까까 저는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마노스라고 합니다. 이마노스. 아, 이마노스 내가 먹이게. 저도 먹이 주세요. 와, 뭐야 이거? 먹거라. 아니, 이건 티라노사우루스 고기? 담미호가 죽인 거? 야! 아, 왜 내가 죽었다 그래요? 담미호님이 죽인 거 잘 들었어. 아니, 솔직히 님들이 다... 자, 저희 이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요루루님, 돼지 몇 마리만 좀 잡을게요. 자, 먹을 걸 드리겠습니다. 돼지 잡을 필요 없이 제가 밀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거든요. 밀 필요 없고 저 고기가 필요해요. 우리 애기들 밥 줘야 돼요. 아, 그럼 저기 강가에 가보면요 물고기가 되게 많아요. 아, 네. 물고기를 갖다 주라고? 요루루님, 평소에 키우고 싶었던 그런 동물이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저 잘생... 아... 잘생긴 남자요? 그거... 네, 위험한 발언입니다. 저를 키우고 싶다는 말씀이셨잖아요, 방금. 저를 가둬놓고 키우겠다는 거죠? 요루루님, 평소에 키우고 싶었던 그런 동물이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안 됩니다. 뭐요? 뭔 멍멍이야! 그럼 안 됩니다! 원킷! 네? 알겠습니다. 공사 적어놓으러 애들이 몇 살인지 봐야지. 자, 일단 귀여운 스테고사우루스가 2살이 이오플레로돈이 17살이 자, 11살입니다. 벌써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저희 애들이 벌써 이렇게 많이 컸으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담요님하고 요루루님은 키는 언제쯤 커지시죠? 저 아직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지금 키가 몇 센치세요? 제가 지금 150인데 150이요? 네, 하룻밤 잘 때마다 0.00001cm 키우고 있어요. 저희 집에 150cm의 자가 있거든요.
그거보다 아, 진짜. 그거랑 똑같으시네. 넹. 넹. 요루루님이 요루루님 140? 아, 그 정도 되겠다. 뭔 소리세요? 저 155예요. 155요? 네. 요루루님. 네. 네. 무슨 일이시죠? 담요님. 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왜요? 왜 자꾸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죠? 정말 스토킹하시네. 님이 눈앞에 없으면 불안하다고요. 네? 불안하다고. 불안하다고. 너 저번에 저 티라노사우루스 죽였잖아. 아니 님들이 그 전에 나타처럼 티라노 다 어디서 변명? 어디서? 나타처럼 때린 적이 없는 걸. 아니 두드려 패고서 막타만 나 줘놓고서. 아니 억울해. 아, 아까 잘 먹었네. 롤하시면 잘하시. CS 좀 먹습니다. 아이. 나 파키킬로사우루스 기억을 했지? 아 맞아. 이걸 넣는다고 깜빡했네요. 아 우유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요. 어디 있죠? 내 손에.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를 여기다 넣으면은 대머리 공룡을 위해서 울타리를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울타리를 여기다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거 자동 밀 농사기 진짜 잘 지었죠. 저번 회차 때 정말 저희가 정성을 들여서 만든 거예요. 자 맞아요. 정말. 네 이거는 진짜 혁신입니다. 약간 볼 때마다 이렇게 흐뭇하면서 지나가게 돼. 네 그럼요. 좋아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대머리 공룡을 키울 거예요. 여기다가는 대머리 공룡이 그 주라기 공원에서 진짜 귀엽게 나오는데. 맞아. 아 보셨어요 영화? 네 아직 안 봤어요. 어 네. 어 그래요. 아직 안 봤는데 맞아. 아 제일 귀엽게 나와요. 대머리 공룡이 거의 주인공급이야 내가 볼 때. 만약 그 담요님이 공룡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네. 공룡 이름을 지어줄 건데 공룡 이름을 뭘로 할 건데? 저는 네. 저는 글쎄요. 저는 핑순이 정도? 네? 핑순이. 에이비 센스가 없으시네. 저는 만약 공룡을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저는 뽀로로라고 지을 거예요. 뽀로로. 뽀로로? 네, 인기 많을 것 같죠? 제 공룡. 그 녀석 육식공룡일 거예요. 아, 육식공룡. 맞아. 막 어린아이들을 잡아먹는다고 하던데. 그 뽀로로 공룡. 맞아요. 그 녀석. 동심 파괴 아니야, 이거? 그 문 있는 울타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 울타리. 그 아마 그거 아 알겠습니다. 저 찾았습니다. 냉랭 울타리 문을 깔아주고 이게 없으니까 불편하더라고. 문이요? 자, 불편해요 이거 없으니까. 담요님 거기서 뭐 하세요? 아니 벼 좀 얻어가려고. 아 벼 좀 네 벼 좀 일단은 여기도 파줘서 얘가 초식 초식 공룡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착해요 여러분들. 네네. 이거 담요님 주인이죠? 네 와, 제가 엄마예요. 이거, 맞아요. 이거 나중에 좀 크면요 님이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지금은 못하나? 어 자네? 자. 아 빨리 익룡 키워가지고 익룡 타고 날아다니고 싶다. 어 나도 티라노사우루스 내가 주인인데 왜 난 안 태워주지? 이게 안장이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공룡 타는 방법 아시는 분 공룡을 자 두개골 막대기로 명령시키는 건가? 이걸로 한번 명령을 시켜볼게요. 아 티라노사우루스는 탈 수 없나요? 없다고 하네. 어쨌든 제가 다음 회차까지 한번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야! 네? 근데 여러분들 이 두개골 막대기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너무 멋있다. 멋있다. 이거 진짜 탈 수 있으면 진짜 간질 당할 텐데. 아 우리 티라노사우루스 말 잘 듣네. 어? 너무 든든함. 어 한 번 죽었더니 얘가 말을 잘 들어요. 와. 한 번 죽었더니. 스크린샷 한번 찍을래요? 네. 이쪽으로. 우리는 스크린샷. 잉여맨이 난타하고 잉여맨 요루루가 난타하고 막타쳤던 담요와 함께. 나도. 아 이쪽 사진 찍자. 하나 둘 셋 스마일. 스마일. 티라노사우루스도 웃어야지. 스마일. 아 너무 멋있다. 어. 아 옆태미남이네. 야 이거 진짜 멋있는 공룡이네요. 아 채찍을 만들면 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채찍이 어? 만들 수 있는 있네요. 실세계랑 막대기만 있으면 돼요. 한번 채찍으로 티라노사우루스를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찍을 때렸더니 얘가 막 나 무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안 물어요. 채찍 갖고 왔어요. 제가 한번. 어! 어! 여러분들! 어, 터졌어! 이거 봐봐.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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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덜덜덜덜덜덜덜. 이거 봐봐. 이거 와, 와, 와.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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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가둥가둥가. 둥가둥가둥. 비켜라! 내가 나가신다. 이야! 아, 이리야! 이거 공격은 안 되냐? 잠깐만. 공룡 막 때리고 있어. 유리야, 봤지? 공룡 막 때리고 있어. 공룡 막 때리고 있어. 와, 진짜 팔랑치하다, 진짜. 와. 공룡은 움직여라! 티라노사우루스! 이 녀석, 이 녀석. 어, 목걸이면서 잘 죽으라. 이 녀석. 이거 공격은 못하나? 티라노사우루스로? 한번 요루루를 공격시키라고 한번 명령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루루를 때려라! 우와, 때려! 오, 요루루를 때리고 있어! 하지 마!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티라노사우루스가 한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럼 역으로 인여맨을 때리면? 와! 와, 인여맨을 때리면은 티라노사우루스가 바로 죽. 와! 너무 멋진데? 멋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공룡 키워가지고 PVP 한번 뜨죠. 아이, 티라노, 티라노를 어떻게 이겨요, 티라노를? 야! 와, 멋있다, 근데. 아, 맞아, 맞아. 그거, 우리 대머리 공룡 키우기로 했지? 네, 그 녀석은 부화는 했습니까? 아, 보려고 해요. 지금 봐야겠어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막, 사람 대박이라고? 오! 부화했습니다. 터키켈로사우루스 알이 드디어 부화했군요. 이거, 이거는 요루루님이 어울리니까, 이 대머리 공룡은. 요루루님이 키우세요. 이리 쪽으로 오세요. 요루님. 싫습니다. 아, 이리 와요. 님이 놓으면은 님이 주인 되니까. 니가 키워. 너도 공룡 한 마리 있어야지. 옆에 있어. 옆에 있어야지 니가 주인 되니까. 여기서 어머. 아이와 어머. 아이와 속삭임을 나누세요. 아이한테 한마디 해서 좋은 말을 한마디 해주셔야지 태어나니까. 오, 잠깐만. 잠깐만. 우리 아이 어디 갔어요? 어디 우리 아이요? 우리 아이 어디 갔어요? 뭐야? 여기 있던 아이 어디 있죠? 우리 아이 어디 갔어요? 죽었는데? 내가 이거 보니까 죽은 거 같은데? 배고파서 죽은 거 같은데? 배고파서 죽다니. 아니야, 배고픔 꽉 차 있었는데? 어? 그니까. 어디 갔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실종됐어. 우리 아이를 찾습니다. 아니 이거 어디였어? 어, 이 녀석 어디갔어? 도망간 게 아닌가? 죽었나? 죽었으면 옆집에서? 고기가 나와야 돼. 맞아. 죽었으면 고기가 나와야 돼. 고기가 없어. 맞아. 근데 먹은 거면 고기가 없죠? 어, 요루루니 엄마 되셨네. 조금 있으면 엄마 되시겠네. 얼른 태어나서 인여맨을 죽여버리도록 하자. 아, 이러면 안 된다고. 어? 죽여버리라. 우리 아이는 어디 갔을까요? 근데 얘 진짜 어디였냐? 스테고사우루스?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여기. 어디 일단은 갔을까? 나중에 또 다른 공룡 키우죠. 여기다가 그냥. 엄마는 널 잊지 않을게. 널 품었던 그날을 기억해. 엄마는 너를 기억해. 자, 요루루님이 저거 딱 부화하면은 저희가 이제 미션 두 번째인 자 집 짓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태어났다. 어? 어? 요루루님 축하드립니다. 어, 엄마가 되셨네요. 안녕, 자. 친구야. 오, 귀엽네요. 아이고, 뭘까요? 자, 파키켈로사우루스. 네, 특징은 대머리고요. 초식입니다. 영토를 지키는 기질이 있네요. 네, 요루루님 엄마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공룡은 여기까지 키우고 저희 두 번째 미션인 요루루 인여맨 담미오 원신 집 짓기. 저기 있는 집은 네, 여러분들 연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각자 집을 만들어서 좀 더 아늑한 삶을 위해서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 집 그 털을 네, 만드실 거 한번 지어보도록 해요. 좋았어. 오늘은 그러면 게임 모드를 써서 집만 짓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여기다가 정말 아름다운 저의 움집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제일 잘 지었는지 투표도 하죠, 오늘. 나만의 움집 짓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진짜 멋있게 지어보겠어. 진짜로요, 여러분들. 제가 원래 건축을 잘 못하는데 오늘만큼은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틀을 잡아야 됩니다. 아, 너무 크게 짓지 말죠, 여러분들. 어때요? 땡. 오케이. 아. 약간 고고학자 공룡 모드 주제에 맞게 지으면 되겠죠. 아, 그래요? 공룡 머리 느낌이 나게끔. 아니, 그게 생각나네. 옛날 시대에는 뭐 크게 집이 없었어요. 그리고 약간 옛날 느낌이 나게 손으로 느낌 나오죠, 여러분들. 뭔 느낌인지 알겠죠? 약간 허술하지만 약간 야, 이거는 명작이네요. 자,
나도 지금 명장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야 이거는 진짜 원시인들이 살만한 뭐 그런 집이 아닌가. 저는 고고학자가 살만한 집을 만들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좋아요. 옛날 공룡 느낌이니까 뻔하죠 뭐. 좋아. 건축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아 이거 잘할 수 있으려나. 자 여기다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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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야. 아 귀여운 거겠지. 이 정도면 귀엽지. 어, 그럼.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너무 화려한가? 야 이건 아니다.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가 부족한 거지? 내 공룡 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라고. 무섭게. 발이라고 달자. 발이라도. 좋아. 발톱도 이제 놓고 발톱. 자기가 만족스럽게 지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쵸. 하지만 잠깐만 이거. 아. 아 이게 아무래도 머리 쪽이 여러분들 그쵸. 많이 부족했죠. 네. 이제 여기를 약간 살짝 높여주면은 공룡이 됩니다. 아, 네, 이게 지금 여기가 길이가 높지 않고 좋아. 네, 아, 이 눈썹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눈썹이 없어서. 네, 오케이, 오케이. 야, 정말 멋진 집이 탄생했네요. 역시 잉여맨님이라고 하는 네 많은 분 이제 네, 많은 네, 너무 잘 지어서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사실 여기는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이런 아, 반전이. 아 진짜요? 아 속았네. 티라노사우루스 집이었거든요. 응? 따라와 따라와. 티라노사우루스 네, 작아서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됐습니다. 네 저희 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이런 집이 좋아요 사실. 자 내부를 좀 꾸미도록 할게요. 내부 중요하죠. 집이니까. 아 그럼요. 좀 멋있는 집을 줄 거예요. 그렇죠. 이야 멋 난다. 이런 게 멋이란 건가요 여러분들? 멋 난다. 이 형 천만 원 것도 넣죠. 이건 뭐죠, 이건? 오. 멋나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멋난다고 생각하신다면, 네. 자,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멋이 안 난다고요? 그래도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와, 멋나네요. 침대 하나 놓는다면 이만한 또 좋은 집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인정한다면 네 구독하기 좋아요. 아 여러분들 저는 네, 다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완벽한 집은 세상에서 처음 봐요 여러분들. 자 아니, 내부까지 다른... 벌써 하셨단 말씀이세요? 네네 그럼 다른 멤버들이 좀 지을 때까지 좀 기다려볼까요? 네 뾰롱! 네 안녕하세요 담면님. 다 지으신 것 같은데. 와 아니 아직 내부가 네. 아직 안 됐는데. 아, 내부는 안 들어가 볼까요? 네 어떠세요? 이야 이거는? 저의 잃어버린 아이를 만들었습니다. 이야 여기 딱 크앙이라고 써있는 거 봐요. 크앙. 와 크앙. 와 크앙이면 역시 크레이지 아케이드죠.
뭔 소리야? 그 한 판 하실래요? 그럼. 와, 이거 크리스 아케이드를 자주 하시는 담요네 집. 둘러보도록 할게요. 와, 이 디테일함. 네? 악어 아닙니까? 악어? 와, 악어요? 아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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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작품이네요. 야. 아, 저희 집 놀러오세요, 담요님. 저희 집도. 네, 한번 가볼래요. 어휴, 입구부터가 아주 남다르시네. 동굴이에요. 약간, 이제 원시인들은 이제 동굴 안에 살았다, 멀어,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더 이제 냈고요. 자, 뭐 이 앞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제 고대 유품들이 이렇게 손쉽게 이제 발견되는 모습이. 어휴, 이런 거 나중에 2018년 정도 되면은 이제 한 500억짜리 정도 되는 거죠. 2018년도. 아유, 그러면 살아있는 비트코인이네요. 아유. 아, 그렇죠. 살아있는 이제 떡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 이건 자가용인가요, 혹시?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뭐 2018년도 때는 이렇게 부르곤 해요. 람보르기니. 아, 람보르기니. 네, 이거는 이제 공룡이니까 공부르기니, 공부르기니. 자, 이거는 그리고 제 노예가 건축하고 있는 제 연구실입니다. 아, 제가... 노예도 계시는구나. 역시 아, 공룡이니. 네, 제가 이제 돈 주고 고용한 노예거든요. 이분이 이제 아, 제 집을 짓고 있는 거. 원래 제 집은 이 집이에요, 원래. 아, 그럼 저기는 노예 집인가요? 아, 그렇죠. 저기는 이제 노예랑 아유. 저희 이제 공룡이 사는 곳이고 여기는 아유, 이제 제 집입니다, 제 집. 네, 정말 완벽한 오케이. 집이죠. 그리고 아, 이쪽으로 오세요. 다음에 이쪽으로 오세요. 어디.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여기 아, 화장실. 와. 크롬 화장실이라고. 네. 아, 크롬 화장실. 여기 남녀 네. 공용이죠?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고요. 남녀 공용입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네, 여기 똥을... 남녀 공용이죠. 예. 네, 여기 누구나 들어와서 똥을 쌀 수 있는 그런 네, 화장실이고요. 담요니 집은 어디 있는 거죠? 담요니 집은 이쪽에 담요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담요니 집을 제가 또 생각을 안 해 드린 게 아니에요. 네. 담요니 집은 여기입니다. 설마. 여기. 안돼! 우리랑이 어디 갔니? 저희 이제 단미호 단공룡이라고 네 정말 무식한 녀석입니다. 자, 그... 네. 자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뭐 두 번째 뭐 첫 번째 미션도 완벽하게 미션을 완료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미션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첫 번째 파키켈로사우루스 저기다 키웠죠. 네. 원시인의 집 짓기. 저희에게 미션을 주고 싶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공룡 키우기 여기서 마무리하게 하겠고요. 네. 다음 회차 8일차 때 또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자, 공룡 사전으로 한번 녀석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살. 자, 이 공룡 사전으로 담요님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무식한 120. 보시죠? 무식한 120. 똥집 지음. 와. 정확한데? 와. 요리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리로 또? 자기가 귀여운 줄암. 아, 정확한데. 아, 근데.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 귀여운 거 맞아요. 그만하세요. 와. 이 항아리를, 이 항아리가 뭔지 알아요? 살아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진실? 네. 아, 이거 욕망의 항아리 모르세요, 여러분? 욕망의 항아리. 욕망의 항아리. 안에 뭐가 들어있죠? 욕망이 들어있는. 네, 어떤 분이 김아영님께서 담요님이 지은 집 너무 예쁘다. 아유. 아, 그쵸. 다, 너무 싫어하세요? 귀엽죠. 네, 엄마한테 내일 학교 안 간다고 해야겠어요. 왜요? 아, 이제 제 방송 보느라 늦잠 자서. 와, 좋겠다. 그럼 저는 내일 학교 안 가겠습니다. 아, 잉여매님이 지은 집이 제일 멋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벌써 이제 11시 30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주무시고 뭐 내일 학교도 가셔야 되고요. 그렇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9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팬카페 많이 네 팬카페 글 많이 써주시고요. 오늘 방송 팬카페에 써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바이 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람쥐 댄스.